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첫사랑에 성공했다면 하고 상상해 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첫사랑이었던 그와 또는 그녀와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셨을까요? 뭐, 그건 모르는 일이죠. 더 좋았을지, 더 나빠졌을지. 저는 지금 상태에선 모험을 하고 싶진 않네요. 누가 알아요? 첫사랑이 그땐 이뻤지만 지금은 아주 다르게 변했을지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작가의 첫사랑이란 작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첫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소설 속에서 첫사랑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럼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사랑 정경린. 사람들은 첫사랑을 떠올릴 때 화들짝 놀라고 이어 얼굴을 약간 붉힌 뒤 막막하고 허술한 표정이 된다. 그리고 흔히 이런 관용구로 첫사랑에 관한 말을 시작한다. 글쎄, 그걸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첫사랑이란 실은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억눌린 감정에 관한 추억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은 있다. 첫사랑이 생애 유일한 사랑인 사람들. 그런 확신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자신을 사로잡을 때, 명료하지도 않고 약속도 없는 하나의 이미지가 존재의 결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음무는 전복을 사들고 어둑한 생선전의 고르지 못한 바닥을 골라 딛느라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음무는 아 하며 잠시 허공에서 아연하게 떠있다가 젖은 바닥을 철벅 밟아버렸다. 샌들을 신은 하얀 발가락에 검은 수채물이 스며들었다. 여러 젖혀진 생선의 내장 속에서 흘러나왔을 비릿하고 탁한 먹빛. 음무는 암울하게 남자를 바라보았다. 오징어나 문어 같은 미끄럽고 역동적인 이물감이 단번에 머리를 뒤밀며 들어왔다. 추억은 얼마만큼이나 자발적인 것일까? 상념은 기억의 위태로운 집적을 단번에 무너뜨려버렸다. 무릎을 덮은 폭이 넓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진 노랑색 셔츠를 입은 남자는 가게 기둥에 걸린 파리채를 빼내 진열해 놓은 물건들 위의 공기를 휘휘 휘둘러 파리를 쫓았다. 천장에 커다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남자의 머리카락이 우스꽝스럽게 이마를 덮었다. 남자가 땀에 젖은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짜증스럽게 걷어올렸다. 의식을 벽 너머에 두고 나온 사람처럼 흐릿한 표정이다. 이제 막 짧은 잠에서 깬 것 같은. 아마도 입안 가득 더러운 침과 시큼텁텁한 구취가 고여있을 것이다. 음무는 사내가 지키고 있는 진열대의 물건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한쪽에 가장자리를 많이 차지한 것은 참기름병들이다. 그리고 빻은 고춧가루와 볶은 깨와 땅콩들도 쌓여 있을 것이다. 밀가루와 식용유와 국수와 소금과 설탕, 사카린과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과 파리채와 모기향과 각양각색의 고무줄들과 옷핀과 실과 바늘, 좀약과 방향제 따위도 색이 바래고 먼지가 스민 채 어딘가에 쌓여 있을 것이다. 수복, 만물상회, 그 가게의 이름이었다. 음무처럼 그 지역 사람들은 간판이 없어도 가게 이름을 알고 있었다. 30년 전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40년이나 50년 전,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직 슈퍼마켓이나 농협 연쇄점 같은 것이 생기기 이전 시대에 있었던 소읍의 유일한 만물상여였다. 그늘이 깊은 가게한 흙바닥엔 고추 빻는 기계와 깨를 볶아 기름을 짜는 기계, 쌀을 빻는 기계들이 엄연히 있지만 그 집은 방앗간이 아니고 만물상여여서 어린 시절 엄마 심부름은 늘 그 반경 안에서 해결되었다. 가게 방에서 검은색 부채를 든 여자가 나왔다. 염색한 파마머리를 위로 잔뜩 치켜 올려 묶고 붉은 립스틱을 칠한 날씬한 젊은 여자다. 아주 얇은 천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굽이 높은 슬리퍼를 끌고 있었다. 이제 막 찬물로 샤워를 한 것처럼 피부가 긴장되어 보였다. 여자는 껌을 씹으며 무어라고 빠르게 말하고는 부채를 활활 붙이며 가게 밖으로 휙 나간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여자의 뒷모습을 일별하고는 겨냥도 하지 않고 병 여기저기를 툭툭 두드려 파리를 때려잡았다. 하록은 아니었다. 하록이 아닌데도 음무는 하록이 살아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다. 하록이 읍내의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건늙어서 꼭 어릴 때 본 그들의 아버지나 삼촌 같은 모습이 되어 상가세를 거두러 다니거나 가업을 물려받아 두부 공장이나 횟집이나 가구점이나 만물상회를 하며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지 19살의 아름다운 얼굴로 정지한 채 영원히 늪지의 미라가 되어 있기를 바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은 두 가지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순수하게 은무의 내면을 차지했다. 하록의 동생을 어릴 때 몇 번 본 적 있었다. 짙은 눈썹과 부드럽게 휜 분홍색 입술과 윤기 있는 갈색의 피부는 눈에 띄었지만 실제로는 하록과 아주 다른 아이였다. 평범하고 과묵하고 소박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모자란 듯한 아이였다. 그는 이제 살도 많이 붙어 몸이 무르고 둥그러졌고 뜻없이 시선을 끌던 짙은 눈썹과 휘어진 분홍색 입술마저도 이리저리 치대고 사는 권태로운 세속의 요령에 젖어 볼품없이 수그러져 있었다. 갈색 피부도 그 집안 특유의 윤기는 걷어버려 어딘가 병이 있는 듯 누렇게 떠보였다. 미장원과 전자제품 가게 사이의 안경점에서 음무는 또 하나의 아는 얼굴을 보았다. 초등학교 무용반에서 함께 춤을 추었던 여자아이. 유난히 무용교사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신의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 벌을 자주 섰던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이 들면서 몸집이 아주 커졌고 얼굴은 비에 젖었다가 마른 신문지처럼 딱딱하고 커다랗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처녀 시절에 유행했을 법한 어울리지 않는 긴 파마머리 때문에 더욱 퇴색되고 무참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원인 모를 불행에 대해 몹시 성인한 듯한 얼굴로 손님 없는 가게의 카운터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음무는 안경점을 지나치며 어린 시절 과자 도매점이었던 자리는 패스트푸드점이 되었고 시계수리 점퍼는 중급 브랜드의 의류 매장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갑자기 색깔들이 희끗하게 지워지고 거리가 온통 퇴색된 흑백의 화면으로 바뀌고 있었다. 음무는 두 아이의 여름방학을 맞아 이미 다섯 차례나 3시간 거리인 고속도로를 달려와 시장에 들러 전복을 사고 어둡고 젖은 시장길을 걸어나와 병들어 누워있는 사촌 언니의 집에 문병을 갔었다. 수봉 만물상회 앞을 다섯 번이나 지나쳤으면서도 한 번도 하록을 떠올리지 않았고 안경점 여자도 본 적이 없었으며 패스트푸드점과 의류매장 앞을 지날 때도 아무 기억도 없는 이방인의 고개를 치켜들고 그저 그런 소읍의 거리를 걷는 듯이 방심한 채 지나쳐 갔었다. 전해에도 그랬고 그 전해에도 그랬다. 5년 전에도 8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결혼이 갑자기 만들어낸 실용적인 관계들의 틈바구니에 치여 일체의 정서적인 관계를 상실해버렸듯이 혹은 연애를 마감하고 결혼한 두 사람이 다시는 자신의 성장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이 그토록 강고한 형태인데 비해 하록은 음무의 생에 그처럼 연약하고 흐릿하게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건 사실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모든 첫사랑이 그렇듯이. 태풍은 비껴갔지만 폭우가 퍼부은 뒤라 햇볕이 불을 쏟아붓는 듯 뜨거웠다. 음무는 도로가에 세워둔 차에 오르자마자 차창을 내리고 에어컨을 켜고 선글라스를 꼈다. 8월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음무는 차를 출발시킬 때 페인트 가게 앞에 놓인 비닐 소파에 앉아 부채를 붙이는 두 노인을 보았다. 노인들의 얼굴도 낯이 익었다. 한 사람은 커다란 짐자전거에 늘 유리나 거울을 싣고 와 줄자로 동생들이 깬 유리창이나 거울의 치수를 재어 칼로 마치 도화지를 자르듯 자른 뒤 마술처럼 갈아 끼워주었던 유리집 남자였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연탄 배달을 했던 약간 모자란 남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얼굴을 좌우로 약간 흔들고 있었다. 거울집 곁에는 아직도 양복집이 있었다. 친구의 아버지가 하던 가게였다. 대성 복장사.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의류 브랜드의 체인점이 몇 개나 들어선 거리에 아직도 양복점이 있다니. 그리고 내 거리엔 이태리 양화점도 그대로 있었다. 남양알로의 대리점과 파리바게트 사이였다. 곱슬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늘 양복을 입고 백구두를 신었던 양화점 남자는 하록의 유일하게 선배라고 부르며 따랐던 미남 사내였다. 목욕탕과 다방과 약국과 음식점 거리로 갈라지던 예전의 내 거리는 이제 새로 지은 건물들로 인해 어둑한 소로로 변했고 신호등이 설치된 내 거리는 200m쯤 위에 4차선 도로로 새로 나 있었다. 음무는 신호를 받고 정지했다. 그 거리였다. 버스가 멈추어 섰던 곳. 이곳에 온 이상 그냥 통과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음무도 알 수 있었다. 한때는 고향에 올 때마다 마치 방문을 허용받는 절차처럼 하록과 연루된 어두운 기억의 숲을 지나야 했던 적도 있었다. 음무는 누가 질긴 피아노 줄 같은 것으로 뒤통수를 당기기라도 하는 듯 천천히 돌아보았다. 목이 뻑뻑했다. 19살. 도시의 대학에 다니던 음무는 첫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오고 있었다. 내 거리를 돌자마자 고속버스가 멈추었다. 경찰이 길을 봉쇄하고 있었다. 이제 막 포장한 아스팔트 도로는 석탄처럼 검었다. 쇳덩어리로 된 롤러로 길을 다지던 장난감 같은 차도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길 양편 가게의 점주들이 인도에 나와 서 있었다. 하늘가엔 생크림으로 만든 성체 같은 구름이 둥실 떠 있었고 화로 속처럼 뜨거운 공기는 석탄 타는 냄새와 석유 냄새를 뒤섞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밖으로 내밀었다. 이태리 제화 앞 약국에서 윗옷을 벗은 청년이 경찰관을 밀치고 튀어나왔다. 길 한가운데서 청년은 날아오르려는 듯 하늘을 향해 높이 뛰어올랐다. 검은 바지 위에 노출된 갈색의 상체가 고무처럼 탄탄했다. 햇볕이 갑옷처럼 상체를 두르고 있어서 표창도 그대로 튕겨져 나올 것만 같았다. 청년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무어라고 외치며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뜀틀을 넘기 위해 도약하려는 운동선수처럼 정면의 그 무엇인가를 향해 사나운 속도로 내달렸다. 경찰 셋이 청년을 우르르 뒤따랐다. 달리던 청년은 골목에서 튀어나온 매복한 경찰과 어깨를 부딪혀 뒹굴면서 잡히지만 양쪽 겨드랑이를 붙들린 채로 커다란 새가 날개를 퍼덕이듯 몇 번인가 더 하늘로 뛰어올랐다. 19살의 하록이었다. 하록은 몰라볼 정도로 체격이 커진 모습이었다. 거의 2미터는 되어 보였다. 검은색의 고수머리와 갇힌 짐승같이 권태롭고도 애절한 두 눈동자. 얼굴에 예리한 각을 만드는 상큼한 콧날과 공격적으로 치켜둔 군더더기 없는 턱. 그것이 음무가 본 하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하록은 그해 여름 19살의 나이로
죽게 된다. 하록이 언제부터 음무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음무는 여중학생이 되고 난 뒤에 우린 유치원 동창이야 라고 주장한 한 여자애가 가지고 온 유치원 졸업사진 속에서 그를 찾아냈다. 그러므로 하록을 처음 만난 건 유치원에서였을 거라고 짐작했다. 만약 유치원 동창이라고 주장한 여자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수수께끼로 남았을 일이었다. 유치원에 다니던 음무는 이따금 장롱 속의 과자를 훔쳐 가방에 넣어갔다. 음무는 과자를 훔쳐 넣던 순간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건 결코 자신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놓고 나누어주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 어린 여자애는 훔치는 행위보다 10배는 더 은밀한 증여의 행위에 대한 기대로 떨고 있었다. 고아원을 겸한 유치원은 철길 바로 곁 가파른 시멘트 계단 끝에 있었다. 유치원의 철문가에는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들이 서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 자주 기차가 지나갔고 기차가 일으킨 바람과 수많은 쇠바퀴의 고통스러운 울림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화르르 떨어지거나 노란 아카시아 잎들이 활활 뿌려졌다. 어린 여자애는 파란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녹슨 난간을 힘껏 쥐고 기차가 다 지나가도록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유치원 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었고 그 근처 수도가 곁엔 아주 큰 솥을 걸어둔 간이 조리실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급식할 옥수수죽이나 우유죽을 끓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반대편 넓은 마당 끝엔 단층 목조 건물인 고아원이 있었다. 고아원은 침묵처럼 검은색이었고 유치원은 설탕처럼 흰색이었다. 유치원 교실은 수도가를 지나 낮은 돌계단 위에 있었다. 유치원의 진열장 안엔 프랑스에서 보내준 진귀한 장난감들이 있었다. 금발머리 인형들과 동물 모양의 커다란 헝겊 인형들과 정교한 함선들과 프랑스 집들. 유치원 시절은 행복했다. 하지만 어떤 얼굴도 기억해낼 수 없다. 마치 달걀 귀신들의 세상이나 투명인간들의 세계처럼 사물들과 흐릿하고 단속적인 속삭임만 둥둥 떠다닌다. 빙빙 돌아가는 놀이터의 기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이 쌓아올려진 장난감 벽돌, 그림책들, 동물 인형들, 텅 빈 골마루, 간식으로 먹은 딱딱한 고체 우유 조각, 몇 가지 노래들과 연약하게 떠들어대던 작은 울림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남양벽을 장식한 아주 많은 유리창이었다. 물처럼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젤리처럼 말랑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것 같기도 하던 비현실적으로 맑게 닦인 유리창들. 그 시절의 기억 속엔 남자애의 얼굴은 없다. 물론 그녀 자신의 얼굴도. 우린 유치원 동창이야 라고 말한 여자애의 얼굴도. 모든 것이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안개 속처럼 희뿌유음할 뿐. 음무는 성장기의 어느 시점부터 자신이 음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오랫동안 달걀 귀신처럼 누구의 것도 아닌 얼굴로 자라난 듯했다. 음무가 아는 건 아직 자신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린 여자애가 은밀한 관계의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 자주 과자를 훔쳤고 그 과자는 분명 유치원 아이 중 누군가에게 바쳐졌다는 것이었다. 유치원을 졸업한 후 하록과 음무가 다시 마주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초등학교의 강당에서였다. 음무는 발레 부원이 되어 강당에 들어섰다. 강당은 뜀틀 넘기를 훈련하는 남자 체조 부원들의 쿵쾅거리는 소리로 커다랗게 울리고 있었다. 달리기와 도약과 착지의 소리였다. 바닥엔 매트들이 깔려 있고 철봉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높이가 다른 평균대들이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강당 양쪽 벽엔 북한의 실상이라는 붉은색과 황토색과
검은색과 백색으로만 칠해진 악마파의 화풍이라 할 포스터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다. 문득 고개를 돌린 음모의 눈에 한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푸른빛이 도는 흑색 고수머리에 갈색 피부, 검정색 운동 팬츠를 입은 야위고 다부진 남자애였다. 그는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와 도약을 했다. 세 개의 뜀틀이 연결되어 있었다. 남자아이는 세 개의 뜀틀을 훌쩍 넘어 매트 위에서 안정된 자세로 착지했다. 남자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치뜬 음무의 눈과 마주쳤다. 그러자 즉시 음무가 훔쳤던 과자와 증여의 기쁨이 떠올랐다. 그리고 까맣게 잊혀져 있던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유치원의 놀이터였다. 아이들의 소리가 소란스럽다. 음무는 어떤 적대적인 공기 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러자 갑자기 음무를 둘러싼 공기의 구도가 날카롭게 바뀌었다. 빙글빙글 도는 새장처럼 생긴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침통하게 내렸다. 그리고 음무 혼자 놀이기구에 올라가 동글게 휘어진 살을 잡았다. 누군가 천천히 기구를 돌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놀이기구는 땅에서 뽑혀 하늘로 날아가는 듯 거침없이 빙빙 돌았다. 그런데도 음무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구름 속에 파묻힌 듯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그 감정은 어른이 되어서 아주 낯선 마을의 놀이터를 지날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서 음무를 미소 짓게 했다. 음무는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름도 나이도 집도 모르지만 음무는 그를 알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알미였다. 10살의 하록과 음무는 반가움과 궁금증에 사로잡힌 얼굴로 어리둥절하게 마주보았다. 음무는 한참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우린 유치원 동창이야 라고 한 여자애가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에야 어렴풋이 납득할 수 있었다. 체육교사는 키가 작고 흰 피부를 가진 총각선생이었는데 별명이 독사였다. 그는 독사처럼 사나웠다. 어느 날 그는 체조선수들을 한 줄로 길게 세워놓고 훈시를 하던 중에 베란간 신고 있던 갈색의 플라스틱 슬리퍼를 벗어 하록의 머리통을 마구 휘갈겼다. 하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자라처럼 어깨 속으로 집어넣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독사는 닥치는 대로 슬리퍼를 휘둘렀다. 선수들이 차례차례 쓰러졌다. 무대 위에서 연습하고 있던 발레 부원들이 동작을 멈춘 채 숨을 죽였다. 백조의 호수가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음무는 그만 선체로 오줌을 누워버릴 것만 같았다. 선수들은 음무와 마찬가지로 겨우 3학년일 뿐이었다. 그런 매를 맞기엔 몸이 너무 물렀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맞지 않고 훈련이 끝나는 날은 거의 없었다. 참나무 매로 엉덩이를 20대씩 맞든 평균대 위에서 물구나무 서있기 벌을 받든 운동장을 10바퀴씩 돌든 주먹이나 슬리퍼로 마구잡이로 맞든 3년이 더 흘러 하록이 학교를 떠나기까지 맞은 매의 양이 얼마일까? 그 정도의 매는 자라서 복수해야 할 원한이 되는 게 아닐까? 4학년 운동의 날 발레팀과 체조선수팀은 공연을 했다. 그날 하록은 철범 시범 도중에 운동장 바닥으로 추락했다. 아주 높은 철봉에서 3단 돌기를 하던 남자애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빨래처럼 높이 치솟더니 가볍게 날려 깔아둔 매트를 지나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사람들이 아! 하며 희미한 비명을 질렀다. 하록은 들것에 실려 양호실로 호송되었고 잠시 후에 구급차가 왔다. 그리고 하록은 4주 뒤에 다시 학교에 나타났다. 5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해 하록은 소년체전에 출전해 상을 받아왔다. 음무는 발레부를 빠져나왔다. 하록이 체조선수에서 빠지는 것은 간지를 일으키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음무가 발레부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전신의 기운을 빼고
2주일 정도 엄살을 피우며 아버지를 조르는 것으로 충분했다. 업무가 더 이상 강당에 가지 않게 된 어느 날, 교사 뒤에서 마주친 하록은 주먹을 꽉 쥐고 사정없이 업무를 때렸다. 업무는 오랜 뒤에야 자신이 맞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록이 독사에게 맞은 것을 그토록 여러 번이나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맞는 것을 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치욕이란 익숙해질 때와 낯설어질 때가 있는 것이다. 하록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체육특기생으로 뽑혀 대도시의 중학교로 진학했다. 철로 아래 굴다리를 지나 가구 공장을 지나면 주택지가 시작되었다. 5층짜리 낡은 아파트가 나오고 새로 짓는 아파트의 황금빛 모델하우스가 나왔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지나면 계획 없이 마구 지은 소규모의 빌라와 그 사이에 주저앉은 옛날 주택들과 실핏줄이 노출된 노파의 다리처럼 구부러지고 터져버린 좁은 포장길이 나타났다. 주택지인데도 치킨집과 피자집, 갈비집과 노래방과 꼬치집들이 파고들어 있었다. 그 밀집된 주택지에서 사촌 언니의 집은 가장 오래된 집이었다. 어린 시절엔 교육청과 역 사이의 푸른 들판에 겨우 두어 채의 집과 두부 공장 하나만 있었을 뿐이어서 큰 집은 푸른 물결에 둥둥 떠가는 클레멘타인의 외딴집 같았다. 큰어머니는 당뇨를 오래 앓다가 사촌 언니가 21살 때 돌아가셨다. 사촌 언니는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큰어머니는 임종을 거의 한 달 동안 끌며 좀처로 눈을 감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사촌 언니는 큰아버지와 단둘이 그 집에서 살다가 24살에 결혼을 했다. 아주 잘생긴 그 남자는 결혼한 지 3주 만에 집을 떠나버렸다. 남자가 떠난 뒤에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큰아버지가 남자 집에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남자가 숨겨둔 여자가 있었는데 사기를 친 거라고도 하고 돈만 받아먹고 마음이 변해 도망간 거라고도 했다.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도 않고 여전히 시집 대소사를 챙기며 태연한 얼굴로 살아가는 언니를 두고 분수 모르고 욕심껏 결혼했다가 일을 그르치자 이번에는 제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엉뚱한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니는 큰아버지를 모시고 계속 큰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5년 전쯤에 큰아버지도 돌아가시자 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어린 시절 은무는 사촌 언니의 행동 범위 안에서 자랐다. 사촌 언니의 어둡고 좁다란 방과 천이 스치는 듯 약간 거친 숨소리와 입에서 나오는 달큰한 냄새와 허방다리를 짚는 듯 아득히 출렁이는 걸음걸이와 비단과 레이온 같은 부드러운 천의 맞춤 옷들과 향기와 맛이 다른 여러 종류의 껌들과 화려한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과 아름다운 색을 레이스 실들. 사촌 언니는 어린 시절 유별나게 음모를 예뻐해서 늘 곁에 두었다. 전망울이 생기기 시작할 무렵 예쁜 술을 놓은 도톰한 젓가리개를 만들어준 것도 사촌 언니였고 포목점에서 가장 부드러운 면을 떠와 생리대를 준비해준 것도 사촌 언니였으며 여고생이 되었을 때 손거울과 살을 조이는 거들을 사준 사람도 사촌 언니였다. 은무는 다섯 채의 집이 나란히 선 소로에서 차를 세우고 세 번째 집 담에 차를 바짝 붙였다. 파초가 유난히 성성한 집, 마른 피처럼 붉은 열매를 단 석류나무가 담 위로 솟아 있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좁다란 통로를 제외하고는 온통 정원인 탓에 가지와 잎이 제멋대로 뻗친 무성한 나무들과 짙은 보라색 꽃을 피운 달개비와 붉은 다할리아 무리가 함부로 넘어져 있었다. 정원을 오래 돌보지 않아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났다. 어릴 때에도 큰 집에는 유난히 달팽이와 지렁이와 이끼와 먼지가 많았었다. 언제나 집은 넓었고 식구는 적었기 때문이었다. 마당 안엔 잠자리대가 유난히 어지럽게 날았다. 집은 많이 개조되어 옛날 것은 지붕과 기둥들과 뼈대만 남았을 뿐이었다.
마루에 샤시를 해 온실처럼 둘러쳤고 좁다란 현관문이 꼭 닫혀 있었다. 문을 열고 높은 마루에 올라서도록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다. 마루엔 검정 색깔의 값싼 남자 구두가 신문지 위에 놓여 있었다. 음무는 합성 피어 구두의 사이즈를 가늠하며 방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욕창과 괴양의 냄새가 훅 밀려왔다. 음무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일부러 맞추어 놓은 듯 선풍기가 벽을 향해 돌아가고 있고 병자가 얇은 삼베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다. 냄새에 비해 방안은 세심하게 청소를 한 듯 정갈했다. 머리맡의 작은 상 위엔 유난히 싱싱해 보이는 다섯 개의 난 화분과 언니의 틀니가 놓여 있었다. 틀니는 선홍색 인조 잇몸 때문에 더욱 이물스러웠다. 음무는 틀니를 뽑아낸 움푹 패인 입과 한결 허전하게 가라앉은 한쪽 다리를 우두커니 내려다보다가 뒷걸음질을 쳤다. 방문을 닫고 나오기 직전에 음무는 벽에 걸린 남자의 양복 윗도리를 본 것 같았다. 음무는 다시 방문을 열었다. 틀림없이 후줄근하게 낡은 볼품없는 여름 양복이었다. 언니는 여전히 고운히 잠들어 있었다. 깨워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환자라 한번 잠들이기가 쉽지 않은 까닭도 있었지만 요즘은 제정신일 때도 별로 없었다. 고통 때문인지 언니는 스무 살 이전의 세계 속에 뒤죽박죽 두서없이 머물고 있었다. 음무를 숙모라고 부르고 간병하는 앞집 새댁을 용림이라고 불렀다. 용림은 큰 집에서 일했던 식모애의 이름이었다. 부엌 앞 작은 마당엔 사촌 언니의 옷일 듯 싶은 빨래들이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어설프게 널려 있었다. 불과 몇 분 전에 누가 빨래를 씻어 넣은 것 같았다. 음무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옷들을 하나하나 걷어 물기를 꼭 짜서 다시 털어 널었다. 칠칠치 못한 솜씨였다. 언니를 보살피고 있는 앞집 새댁의 손길은 아니었다. 음무는 뒤곁에서 날려오는 연기를 따라갔다가 아연해졌다. 감나무 아래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여둔 것이었다. 집 안에 불을 놓아두고 어디에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음무는 놀란 나머지 얼른 바가지에 물을 떠서 다 타지 않은 쓰레기 더미 위에 끼얹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니 이번엔 얇은 냄비가 가스불 위에 올려져 바글바글 끓고 있었다. 음무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부엌을 둘러보았다. 역시 수분 전에 설거지를 한 듯 그릇과 싱크대가 물기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한쪽 구석엔 녹즙기를 사용하고 바로 씻지 않아 찌꺼기가 마르고 있었다. 음무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장 앞집 새댁에게 찾아가 물어볼까 하다가 마음을 다독이며 쌀을 씻어 물에 불렸다. 그리고 전복을 다듬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엉뚱한 자리에 놓인 도마와 칼과 꽉 짜둔 행주를 보았을 때 음무는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부엌골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았다. 분명 앞집 새댁 솜씨가 아니었다. 남자의 양복 윗도리와 구두를 떠올렸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 보였다. 270쯤. 그리고 벽에 걸린 큰 사이즈의 남자 옷도 가늠해 보았다. 이 집에 올 남자라고는 누구 하나 상상해 볼 건덕지가 없었다. 음무는 아주 잠깐 형부가 되었던 잘생긴 남자를 떠올렸다. 그가 돌아온 것일까?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가 있는 일일까? 그 남자가 언니의 피 묻은 옷을 씻고 쓰레기를 태우고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행주를 짰을까? 그 남자는 지금쯤 몇 살이나 되었을까? 그렇게 화나던 사람도 늙었을까? 외출을 거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모가 찾아왔기에 이모를 따라가 외가의 마을로 나들이를 갔었지. 이모는 그곳에서 옛날 친구를 만나 나를 참외밭에 남겨두고 마을의 집으로 가버렸어. 나 혼자 참외밭 농막에 앉아있는데 피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노란 배꼽 참외를 광줄이 가득 딴 젊은 일꾼이 일을 중단하고 농막으로 들어왔어. 젊은 남자가 비를 후두둑 털고는 젖은 손으로 참외를 건네며 깎아 먹으라고 하는데 그 노란 배꼽 참외를 쥔 손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남자는 나에게 말도 붙이고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무엇이라고 묻는 말에 내가 대답하면 하하 웃기도 했어. 그날 난 병신인 내게 친절한 젊은 일꾼에게 그만 반해버렸단다. 남자가 좋아진 건 생전 처음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난 무서움을 이기고 누군가를 그만 사랑하게 된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기고 말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말이야. 해가 다 저문데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이모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핑계를 대고. 비가 그치자 그 남자는 남은 일을 하기 위해 어스름이 깔리는 밭으로 다시 들어갔고. 은무가 14살에 첫 생리를 했던 날 언니가 해준 이야기였다. 언니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며칠 뒤에 다시 참외밭에 갔더니 그 남자가 침통한 얼굴로 내가 걷는 모양을 골똘하게 보더라. 그 남자는 내가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안 거야. 그날부터 매일 갔어. 그 남자가 점점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 물론 나도 무서웠어. 그런데도 단념할 수가 없었지. 내 몸에선 시시각각 소리가 들렸어. 그 사람을 가질 수 없다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리겠어. 잠이 들 때도 깰 때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등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만 같이 두렵고 아득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지. 아니, 고집이 아니라 그건 내 운명이었어. 내가 두어 달 가까이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은 것을 토해내고 빈사 상태에서 헤매니까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을 통해 중신을 놓고 돈을 싸들고 갔어. 그 사람이 아홉 남매의 장남인데 땅 한 떼기 없이 지질이 가난했거든. 그랬어. 논 한마지기 갖는 게 소원인 죽늙은이를 꼬였던 거지. 사람들이 병신 주제에 염치도 없는 년이라고 욕을 했지만 결국 아홉 달 만에 결혼할 수 있었어. 너도 내 결혼식 날 생각나지? 그날은 정말이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었니? 5월이었지. 집집마다 넝꿀 장미가 활짝 피어났고 모란이 진 자리에 이제 막 작약이 꽃잎을 열고 있었지. 저 액자 속의 사진을 봐. 양가의 모든 친척들이 다 들어있고 틀림없이 양복을 갖추어 입은 그가 내 곁에 서 있고 내가 눈부시게 흰 비단 한복을 입고 높고 긴 베일을 쓰고 있지. 봐. 다들 저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 있어. 진짜 결혼이지. 그렇게 보이지? 식이 끝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해수욕장 근처의 여관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다. 빠르게 말을 쏟아내던 언니는 입을 꼭 다물더니 화근 내가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눈에 붉은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잘생긴 손, 하얀 얼굴, 길고 반듯한 허리와 그렇게 친절하던 말투와 손짓. 하지만 그건 단 한 번도 내 것이 되지 않았어. 언니는 보라색 실로 포도넝쿨 술을 놓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리고 잠시 흐느껴 울었다. 그 사람 가버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그 집에서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이혼을 하자는데 난 돈도 받지 않고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 은문의 아버지가 받아내겠다고 펄펄 뛰기에 그 돈 받아오면 당장 혀를 깨물고 죽을 거라고 협박했지. 우리 집안 사람과 그쪽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나에게 화를 냈어. 병신년이 싫다고 도망까지 간 남자를 놓아주지 않고 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고. 그렇게 된 거야. 구차하게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내가 참 질기고 파렴치해졌지. 원래 난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단다. 가능한 덜 모욕적으로 고급게 살다가 죽기로. 그게 내 육체의 운명이지.
생각해봐. 이런 몸으로 어떤 결혼을 할지는 뻔하지 않니? 그리고 그 결혼이 얼마나 척박할지도 불을 보듯 환하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고생도 의미 있게 보일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저 구차하고 미련스러울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았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무야. 이건 어른들한테는 비밀인데 난 결혼한 뒤에 그가 도망갈 줄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말이야, 난 다른 것도 알고 있었어. 그가 아무리 멀리 가도 이 생의 끝까지 달아나도 그에게는 내가 유일한 아내라는 사실. 그에겐 잔인하고 나에겐 슬프지. 하지만 우린 불행으로라도 삶을 채워야 하는 거야. 아니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니? 17살의 여름에 음무는 하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음무가 도시의 하숙집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였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음무는 엄마의 부엌일을 도와 감자를 깎거나 미역줄기를 볶거나 부침개를 부치거나 완전정복 영어와 수일 정석 따위를 붙잡고 늘어지거나 털실뭉치 따위로 고양이와 장난질을 치거나 사촌 언니를 만나러 가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 한낮이었고 음무는 샤워를 한 뒤 마루에 길게 누워 영어 문법책의 부록편을 펴놓고 미국의 주 이름을 읽고 있었다. 오리건주, 몬테나주, 노스다코타주, 미네소타주, 아이오와주, 미시시피주, 네바다주, 텍사스주, 조지아주, 버지니아주, 네브라스카주. 동생들은 교회에 갔고 어머니는 점심을 먹는 친목계에 가고 없었다. 집 뒤 군청 정구장에서 정구공 튀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어릴 때부터 일요일이면 늘 그랬듯이 아버지와 동료들이 일요일 오후에 맥주 내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선풍기에 머리카락을 말리며 정구공의 울림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서 내 몸 안에서 시간이 무용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사라져가고 시간도 사라져가고 풍경도 사라져간다. 거울을 보면 엄격하게 양육되고 있는 내성적인 여학생 특유의 맑은 눈이 되비쳤다. 시간의 유한성 위에 달처럼 휘영청 떠있는 고요하고 공허하고 결백한 눈. 나는 유기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초조해져서 마루를 서성거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출혈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낭비의 느낌. 그러나 그런 권태와 불안정한 평화는 일요일을 꼭 반으로 가르며 갑자기 끝이 났다. 정오였다. 마당에 깔린 자갈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누군가가 집안으로 들어섰다. 음무 또래의 단발머리 여학생이었다. 키가 작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고 귀엽게 생긴 소녀는 음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아있는 사이에 마루 아래까지 왔다. 그리고 대뜸 물었다. 너 하록이 알지? 음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록이가 지금 너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 음무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별로 놀라지 않았고 하록이 여학생을 보낸 것에 저항감도 갖지 않았다. 어디 있는데? 늪에 있어. 그렇게 먼 곳에? 우리가 데려갈 수 있어. 우리? 응. 여학생은 대문 쪽으로 고개짓을 했다. 누군가 함께 온 모양이었다. 음무는 소매가 동그란 노란색 반팔 원피스를 입고 새하얀 삭스를 신고 아버지의 여름 등산 모자를 쓰고 검은색 에나멜 구두를 신고 나갔다. 대문 앞엔 모터사이클을 타고 헬멧을 쓴 남자의 둘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학생이 하는 대로 음무도 남자의 뒷자리에 올라앉았다. 모터사이클은 음무의 아버지가 정구를 치는 군청 앞을 지나 들판 가운데로 뻗은 농로를 따라 맹렬하게 달려갔다. 모자가 이내 벗겨졌다. 다행히 목끈이 있어 날려가지 않고 등에 붙어 있었지만 바람에 날려 몹시 성가셨다.
얇은 천의 원피스는 더욱 막무가내로 바람에 날렸다. 무엇인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음모는 어쩌지 못하고 코앞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처럼 믿없지 못한 남자의 등허리만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이 다리 위를 지나갈 때면 개천에서 헤엄을 치는 아이들과 고기를 잡는 남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런 때면 음모는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대담한 비밀을 가진 성숙한 처녀라도 된 듯한 이상한 자긍심에 사로잡혔다. 남자애들은 마을로 진입하는 난간 없는 다리 위에 사람들이 모여 일제히 아래를 보고 있자 모터사이클을 갑자기 세우기도 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물에 빠진 차를 두 대의 경운기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호기심을 채운 남자아이들은 별것 아니군 하면서 이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토마토 밭들이 지나가자 연 밭이 이어졌다. 그리고 고인 민물이 비린내가 훅 올라왔다. 남자애들은 삼거리에서 모터사이클을 세우고 파치든 빙과를 사왔다. 넷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에 앉아 쉬며 빙과를 먹었다. 빙과를 먹는 동안 낯선 여학생은 자신을 태우고 온 남자애와 농담을 하며 웃어댔다. 음모에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작은 과수원 앞에서 좁은 샛길로 들어섰다. 방향을 트느라 모터사이클의 속도가 떨어졌다. 울타리도 제대로 없는 양파 농장의 지붕뿐인 창고 앞에서 50살쯤 된 여자가 늘어진 젖가슴을 드러내고 이제 막 치마를 걸쳐 입고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자기 엄마 버린 여자를 향해 휘파람을 휙 불며 주먹 쥔 팔뚝을 내밀었다. 늙은 여자는 젖가슴을 가릴 생각도 않고 놀란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남자아이들과 낯선 여자애가 깔깔대며 웃었다. 음모는 왜 여자가 한낮에 길가의 창고 앞에서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 뻘되는 여자에게 음란한 손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음모는 남자아이의 등허리를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았다. 늪으로 들어가는 길은 황폐했다. 길 양쪽엔 음모의 키보다 큰 잡초들이 두꺼운 먼지를 덮어쓰고 시들어가고 작은 늪지에는 농약이라도 부었는지 죽은 고깃대가 배를 뒤집고 떠있었다. 햇볕에 탄 듯 검붉은 수풀이 우거진 공터엔 군데군데 폐타이어들이 내던져져 있었고 길가 미루나무 숲은 잎사귀마다 흙먼지가 두껍게 덮여 아래로 축 늘어진 채 정강이쯤까지 물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미루나무 숲이 끝나자 갑자기 늪이 드러났다. 마을을 지난 늪을 따라 모퉁이 길을 돌자 외딴 집이 나타났다. 남자아이들은 그 앞에서 모터사이클을 세웠다. 그리고 집 앞의 실버들에 묶인 낡은 나룻배를 풀더니 우르르 배에 올랐다. 음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일제히 종용하는 여섯 개의 눈빛에 밀려 그들이 하는 대로 따랐다. 남자아이 하나가 장대로 배를 밀고 늪으로 들어갔다. 어미 오리를 선두로 잿빛 새끼 오리 다섯 마리가 배 곁으로 날개를 치며 소란스럽게 지나갔다. 음모는 그때 늪을 처음으로 보았다. 걸쭉한 흙물 위에 여러 종류의 수초가 덮여 있어 배는 수초들을 가르며 간신히 나아가는 것 같았다. 박제 새처럼 무생명적으로 보이는 커다란 제두루미가 물을 딛고 서 있다가 그들이 다가가자 놀랍도록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낮게 날아올랐다. 늪에서는 뜨겁고 야생적이고 청렬한 민물 내음이 났다. 수면 위의 공기는 너무 고요해서 거대한 자석이 대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루나무 숲으로 보이는 작은 섬에 배를 대자 퇴색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하록이 나타났다. 그는 별다른 내색 없이 배에서 내려선 음모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록은 내내 음모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다. 남자아이들과 여학생이 불을 지펴서 늪에서 건진 고동을 익혀 속을 파먹는 동안 그것을 먹을 생각이 없었던 음모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하록은 고동을 안주로 소주를 마셨고 자주 담배를 피웠다. 아무도 하록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음모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하록은 키가 많이 자란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인간에게 내장되어 있는 온갖 감정의 늪을 다 아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갇힌 늪이 그런 것처럼 하록도 지나치게 우울하고 격정적으로 보였다. 늪에 저녁 안개가 내려 풍경이 흑백 수묵화처럼 흐려졌다. 그들은 다시 배를 밀어 작은 섬에서 떠났다. 늪가의 빈집은 남자아이 고모 할머니 댁인데 아들 집에 가고 비어있다고 했다. 집이 비는 여름 동안 그들의 아지트가 될 모양이었다. 하록은 모터사이클에 타더니 윗옷을 손에 들고 음물을 돌아보았다. 머루같이 검은 눈동자와 말린 듯 휘어진 분홍색 입술이 아름다워 한순간 음무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서 있었다. 음무가 다가가자 하록은 커다란 여름 점퍼를 음무의 어깨에 덮고 목까지 지퍼로 올려주었다. 음무는 하록의 뒤에 타고 그의 허리를 잡았다. 하록의 속옷에서 더운 청결한 느프의 냄새가 훅 끼쳤고 뒷목과 검은 고수머리의 탐스러운 제비초리가 속눈썹에 닿을 듯 가까웠다. 하록은 군청 앞에서 다시 내려줄 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음무는 무척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하록과 만났던 일과 모터사이클을 타고 돌아왔던 일이 꿈속의 일처럼 흐릿한 데 비해 헤어지고 난 뒤의 늘 반복되었던 평범한 저녁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수저를 뜯어 말고 헝클어진 머리로 지쳐서 돌아온 음무를 쳐다보던 가족들의 어리둥절한 표정과 미역줄기 볶음과 감자볶음, 오이냉국과 부추전, 계란찜 같은 그 즈음 늘 상에 오르던 지루한 반찬들, 반바지를 입은 아버지와 동생들의 다리들, 저녁 공기의 눅눅함과 독한 모기향 냄새와 개구리 울음소리, 마루 바깥에 켜진 알 전구에 날아들던 날벌레들의 혼란스러움. 음무가 머뭇거리자 엄마는 밥 먹어라 하고 말했고 아버지는 내 모자를 쓰고 나갔구나 하셨다. 그리고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 씹는 소리, 동생이 웅얼거리는 소리와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를 들으며 음무는 옷을 갈아입었다. 지구를 반바퀴쯤 돌고 온 것 같은데 그게 다였다. 음무의 여름 이미지는 그렇게 하록으로부터 왔다. 불에 그을린 듯 시든 풀덤불 사이에 버려진 폐타이어들, 강으로 달려가는 남자애들의 모터사이클에 실린 튀어오를 듯 팽팽한 검은 튜브, 이제 막 포장한 검은 아스팔트 길, 고무처럼 탄탄한 갈색의 윗몸, 그리고 햇볕에 데워진 태반처럼 비릿한 느프의 냄새, 바람에 수런되는 파라솔만큼이나 높고 큰 연잎들, 그 그늘 속에 가려진 가시연꽃들, 점점 더 늪의 바닥으로 빠져드는 미루나무 숲, 고여있는 늪이 빨아들이는 집요하고 끈적한 기운, 늪가에 무서울 만큼 많이 벌어져 있던 속이 파먹힌 논고동 껍질, 늪을 뒤덮은 수초들과 잔잔히 일렁이는 수련. 여름방학이 끝날 쯤 여자애가 한 번 더 음무를 데리러 왔다. 여자애가 음무를 데리고 간 것은 기차역 옆의 외딴 농막이었다. 음무의 집에서도 15분 정도의 거리였다. 음무는 여자애를 따라 역으로 가는 들판길을 걸으며 물었다. 하록은 왜 그렇게 말이 없니? 그 앤 말할 필요가 없어. 그 패거리의 대장이니까. 대장? 유치해. 음무가 조금 웃었다. 유치하다고? 그 애들은 비장해. 그 패거리는 기계체조 선수 출신들이야. 하록만이 도시의 체육고등학교로 뽑혀가고 남은 애들은 여기 시골중학교를 거쳐 농업고등학교의 문제아들이 된 거지. 하록이 작년부터 방학을 맞아 내려오니까 다시 뭉치게 된 거야. 너무 말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 몰랐니? 무슨? 넌 의외로 하록에 대해 모르는구나.
뭘? 그 애의 괴로움. 무엇보다 그 애는 키가 마구 자라고 있어. 키가 자라는 게 어때서? 넌 오랫동안 하록을 잊고 있었구나. 그 애는 재작년 초까지만 해도 유망했던 기계체조 선수였어. 중3 땐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받기도 했지. 그런데 재작년부터 올해 사이엔 25cm가 자라버린 거야. 체조선수에게 키와 체중은 경마선수처럼 치명적인 조건이야. 10살 때부터 체조선수였던 애가 공부 따윈 전혀 해보지도 않은 애가 선수에서 밀려나면 깡패가 되는 수밖엔 뭘 할 수 있겠니? 게다가 집안 사정도. 하록이 아버지가 하록이를 너무 때리거든. 게다가 죽은 엄마 대신 살림을 하던 누이가 동네 유부남이랑 도망을 친 뒤로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데. 그만하는 게 좋겠어. 언젠가 하록에게서 듣게 되겠지. 그는 너를 보고 싶어 했어. 우린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냥 궁금해하는 거야.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니까. 그 사이 어떻게 변했나 하고. 그게 그 말이지 뭐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한 식구라도 되어서 궁금하겠니? 그 말을 듣자 은모는 어쩐지 육친 쪽이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다. 다른 남자애들은 해가 지면 여자애를 불러내는데 하록은 그렇지 않아. 은모는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너같이 얌전한 애는 저런 애들의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른지 모를 거야. 여자애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미음자 형의 농막은 사면을 모두 커다란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 슬레이트 지붕만 얹은 창고였다. 창고엔 사료가 가득 찬 가마니들과 마른 보리집이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가마니와 보리집이 깔린 바닥에 앉거나 누워 담배를 피고 있었다. 은무가 그늘로 들어서서 모자를 벗자 남자의 하나가 반기며 중얼거렸다. 은무는 언제 봐도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네. 얼굴은 설탕같이 흰빛이고.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록이 피우던 담배를 남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남자애는 재빨리 허리를 숙여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담배는 남자애의 가린 손등에 맞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애는 담뱃불이 보리집에 옮겨 붙을까봐 후다닥 일어나 발로 비벼댔다. 그 남자애는 정미소집의 이란성 쌍둥이 중의 하나였다. 여자애의 남자친구는 두부공장집 아들이었고 건제사집 아들과 철물점집 아들도 있었다. 그들은 음무와 함께 있는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동전놀이를 하는 정도 외엔 돌아가면 낮잠을 잤고 그게 아니면 기둥에 기댄 채 조는 듯이 단조롭게 앉아있었다. 다들 3일쯤 못 잔 사람들처럼 수척해 보였다. 더운 여름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몇 번인가 기차가 바로 곁으로 지나갔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음무의 눈 속에 어린 시절 유치원의 가파른 계단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음무는 브로크 벽에 기댄 채 잠든 하록을 바라보았다. 하록도 문득 눈을 뜨고 아직 꾸민 듯 애매하게 음무를 쳐다보았다. 공기를 가득 채운 보리집 냄새 때문에 나른하고 몽롱했다. 완전히 의미 없는 휴식 시간이 길고 느리게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약속이 난 듯이 보리집을 훌훌 털며 일어나더니 강으로 수영하러 갈 거라고 했다. 남자애들은 팔에 팽팽한 검은 튜브를 끼우고 요란한 모터사이클 소리를 내며 멀어졌다. 하록은 음무를 집 근처 들판길에 내려주었다. 겨울방학 때도 만나러 와줄래? 그것이 그날 하록이 처음 한 말이었다. 하록은 눈썹을 들어올리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기울인 특유의 각도로 무엇을 씻는 듯 입술을 약간 일그러뜨린 채 음무를 쳐다보았다. 음무는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내 얼굴이 어떤지 아니? 이래.
은무는 양쪽 손으로 눈썹을 들어올리고 턱을 아래로 잔뜩 내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네가 아무리 인상을 구겨도 난 무섭지 않아. 하록의 얼굴은 더 외롭고 성인한 표정이었다. 은무는 그 얼굴이 좋았다. 그 얼굴이 웃고 수다 떠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었다. 헤어지는데도 하록은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잔뜩 간격을 두고 걷고 있었다. 전복을 잘게 다져놓고 불린 쌀을 빻고 있는데 앞집 새댁이 부엌문으로 들어섰다. 새댁은 은무의 일하는 모양과 부엌, 방을 번갈아 살폈다. 오늘쯤 오실 줄 알았어요. 새댁은 무엇을 참는 듯 낮은 음성으로 느릿느릿 말했다. 남자분은 어디 가셨나? 좀 전까지 있었는데. 언니에게 손님이 왔나 봐요? 은무가 빻은 쌀을 냄비에 부어 앉히고 묻자 여자는 그 말을 하고 싶었다는 듯 갑자기 말을 쏟았다. 모르셨어요? 그저께 낮에 어떤 남자가 왔어요. 저보고 이제 간병시중을 들지 말라고 하던데요. 자기가 한다고. 누구예요? 그 남자? 아세요? 이웃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다들 맡겨야 할지 어떨지. 그렇잖아도 걱정하는 중이었어요. 밤에도 가지 않고 옆방을 치우고 잤어요. 은무는 구두 사이즈와 양복 윗도리의 크기를 다시 가늠했다. 몇 살쯤 된 남자던가요? 한 예수는 된 것 같았어요. 몹시 야위고 안색도 검어요. 죽을 끓이고 마루를 닦고 이불들을 씻고 쓰레기들을 태우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 남자도 성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아까 보니까 깨죽도 한 냄비나 쑤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던데. 은무는 긴 나무 주걱으로 죽만 잡고 젓고 서 있었다. 나이는 언니보다 한두 살 많아서 50대 중반일 텐데 남자는 벌써 60대로 보이도록 상한 모양이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새댁이 한 번 더 다잡아 물었다. 은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사람 알아보던가요? 모르겠어요. 방 안에 같이 있는 건 안 봐서요. 간병은 잘해요? 예,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암을 치료한다는 무슨 버섯을 갈아서 먹이더라고요. 대체 누구예요? 은무는 갑자기 웃음이 치밀어 해죽 웃었다. 잔뜩 들이밀던 어떤 힘이 쑥 빠져나가버리는 듯, 이 모든 것이 실없는 듯, 허방을 딛는 듯한 느낌이었다. 새댁은 갑작스러운 은무의 웃음에 동조라도 하듯 두 눈에 웃음기를 담고 동그랗게 떴다. 언니 남편이에요. 새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은무를 마주보았다. 남편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20년이나 산 사람들도 모르던데. 이 집 주인이 결혼을 했었단 말이에요? 은무는 또 해죽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새댁은 납득이 안 가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서 있었다. 그런데 왜 평생을 헤어져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에겐 그런 결혼도 있는 거죠. 집을 떠나 15년째 된 해 처음으로 편지가 왔었다. 내용은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편지는 두 해에 걸쳐서 다섯 통쯤이 왔다. 언니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때 듣기로 남자는 어느 공단 도시에 살고 있으며 뜻밖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을 분다고 했다. 언니는 그 해 겨우 39살에 틀니를 해넣었다. 언니는 틀니를 해넣었다며 몹시 울었다. 은무는 죽을 한 그릇 떠서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언니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무슨 낮잠을 이리 오래 잘까? 쓰레기에 불을 붙여놓고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나간 사람이 어쩌자고 여태 돌아오지 않을까? 은무는 혼잣말을 했다.
음무는 난을 밖으로 꺼내 물을 흠뻑 먹이고 물이 다 빠지도록 수도가에 앉아있다가 다시 난을 언니 방에 하나하나 가져다 놓았다. 문 여닫는 기척. 난 화분을 놓다가 상 모서리에 쿵 부딪히기도 하고 물받이 쟁반 위에 놓느라 딸깍딸깍 거리기도 했는데 언니는 여전히 가슴을 오르내리며 잠들어 있었다. 음무는 마루에 앉았다가 마당을 서성이다가 정원의 쓰레기들을 주워내기도 하며 막연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해가 지려는 시간이었다. 무슨 잠을 저렇게 오래 잘까? 쓰레기에 불을 붙여놓고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나간 사람이 어쩌자고 여태 돌아오지 않을까? 음무는 또 한 번 중얼거렸다. 겨울 방학을 맞아 음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읍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있었다. 66살의 노파가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되어 역 앞 농막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소읍엔 늘 한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문들이 부대낄수록 부풀어오르는 세제의 거품처럼 알맹이가 안 보이도록 자욱하게 일어났다가 천천히 빠져나가곤 했다. 작년에 과부가 된 신발가게 여자와 학교 앞 문방구 가게의 남자가 사귀다가 들통이나 대낮에 신발가게 유리문이 다 부서지고 문방구 가게 여자가 신발가게 여자를 한 시간 동안이나 끌고 다녔다는 이야기. 가구점에서 일하던 총각과 화장품 가게 유부녀가 3년이나 몰래 사귀다가 화장품 가게 여자가 드디어 이혼을 하고 둘이 살림을 합쳤는데 한 달 만에 총각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 서울에서 내려온 신원을 모를 한 쌍의 남녀가 차를 탄 채로 저수지로 달려들어 자살했다는 이야기. 1차 조사를 받고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만물상회 아들 소행이 틀림없다는 소문이야. 읍내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 그 패거리들이 농막에 진을 지고 살았던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일을 저지르고 간 크게도 제 발로 신고까지 한 거야. 게다가 만물상회의 큰아들이 지난 가을에 체육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돌아와 칼부림하고 다닌 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걸. 경찰서에 잡혀가서 자는 날이 제 집에 가서 자는 날보다 더 많을 거야. 오죽하면 그 집 아버지도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다고 한다더라. 음무는 너무 무섭고 기막힌 이야기라 당혹스럽기만 했다. 그 앤 틀림없이 감옥살이를 할 거야. 아니면 평생을 도망다니겠지. 언니, 그 앤 나와 유치원 때부터 안 사이였어. 어쩌면 그 이전부터인지도 몰라. 그게 무슨 상관이니? 사촌 언니는 어이없는 눈으로 음무를 살폈다. 음무도 왜 그런 말을 불쑥했는지 자신도 당혹스러웠다. 유치원 때부터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알았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 애와 너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 말은 그 애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 애를 알 만큼 안다는 말이야. 음무가 고집스럽게 말하자 사촌 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쨌든 그 애는 읍내의 골칫거리야.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애가 완전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어. 잡혀가든 도망을 가든. 음무는 초조해졌다. 하록의 집과 가족들, 그들의 아지토와 담배와 술과 동전놀이, 짐작할 수 없는 밤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터사이클,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검정색 튜브, 엄마 같은 나이의 여자를 향해 음란한 손짓을 하던 그의 패거리들, 패거리들과 연루된 노인 강간의 끔찍한 소문, 그리고 모르는 소녀의 말. 너같이 얌전한 애는 저런 애들의 낮과 밤이 얼마나 다른지 모를 거야. 며칠 뒤 음무는 길에서 하록과 마주쳤다.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이었다. 그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곧장 달려와 그녀 발 앞에서 멈추며 핸들을 옆으로 확 제꼈다. 음무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여름에 맡은 하록의 채취가
음모의 정수리를 찌르는 듯 했다. 너프의 공기와 청렬한 내음과 가시 연꽃과 길을 뒤덮고 있던 파먹힌 고동껍질들이 떠올랐다. 하록은 묵묵히 음모의 이마쯤을 바라보았다. 언제 왔니? 음모는 장갑 낀 손을 코트 깊숙이 찔러놓고 말없이 서 있었다.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음모와 하록에게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다. 그 속에는 낯이 익은 아버지의 동료들도 끼어 있었다. 음모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며 외면했다. 그들은 몇 년 전의 얼굴 그대로 조금씩 낡아갔지만 음모는 사흘이 다르게 변해가는 중이었다. 타! 음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꼭 다물고 서 있었다. 하록은 웃었다. 그러나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하록은 모터사이클 위에 앉은 채 뒷걸음질을 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 비켜 걸었다. 하록은 음모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한동안 노려보았다. 너도 이제 내가 무서운가 보네. 슬프고 노여운 눈이었다. 침묵의 긴장이 이어지다가 하록이 아주 가벼운 물건을 허공에 놓듯 담담하고 짧게 말했다. 가. 하록의 음성은 공허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단호했다. 어떤 단념의 심정. 마구 자라나는 키 때문에 기계 체조를 단념했을 때처럼 자신 속의 그 무엇 때문에 그 순간을 갑작스럽게 단념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음무는 걸음을 떼었다. 몇 발자국 걸은 뒤에 모퉁이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군청 여직원들에게 눈인사를 했다. 그들은 지나치면서 중얼거렸다. 누구지? 모르니? 내무과장님 딸이야. 못 알아보겠어. 한창 잘할 때잖니. 긴 직선 도로를 끝까지 걸었는데도 하록의 모터사이클이 출발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음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음무는 망설임 없이 모퉁이 길을 돌았다. 어디선가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그리고 덩치 작은 개가 왈왈거리며 마구 짖었다. 음무는 샤시의 유리를 닦다 말고 갑자기 불길해져서 걸레를 쥔 채 언니의 방문을 왈칵 열고 들어갔다. 옷걸이에 걸린 남자의 양복 윗도리와 상위에 놓인 틀리의 선홍색 잇몸이 다시 눈에 밟혔다. 언니는 반듯하게 누운 채 눈을 활짝 뜨고 있었다. 후회의 빛이 가득한 무력하고 슬픈 얼굴이었다. 언니! 음모의 음성이 헛것처럼 가볍게 울렸다. 언니는 그대로 천장만 보고 있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음모야,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구나. 언니는 무겁게 눈을 닫고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 음모는 그때서야 언니가 다른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여러 시간째 누워 잠든 채 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남자 역시 갑자기 들이닥친 음모를 피해 집안 어딘가에 몸을 숨긴 채 여러 시간 동안 음모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래서 쓰레기가 타고 있었어. 그래서 냄비에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었어. 그래서 부엌이 그렇게 젖어 있었어. 음모는 방문을 닫고 나왔다. 마당에 셀 수 없이 많은 잠자리가 쫓기는 듯 어지러이 날고 숨 막히는 정막이 흘렀다. 음모는 하록이 죽고 2년이나 지난 뒤에야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애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하록은 늪이 넘쳐 길을 덮었던 우기에 모터사이클을 탄 채 높은 뚝길에서 늪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사고였는지 자살인지는 모른다고.
모터사이클은 곧 찾았지만 늪을 제대로 수색할 수 없어서 하록은 찾아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록이 자살을 위장하고 먼 곳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하지만 하록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뛰어드는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이 엄연히 있었다. 길에서 만난 그 남자애는 하록의 소식을 전해준 뒤에 이젠 다 지난 일이지만 그는 너를 많이 좋아했어 라고 말했다. 너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너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모른다고 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게 수수께끼처럼 늘 이상하다고 했어. 음무는 그 말을 듣자 하록이 죽음에 빠져들던 순간의 아름다운 얼굴을 오래전 꿈속에서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늪의 푸른 이끼들이 담요처럼 부드럽게 하록의 몸을 둘러싸앉는 것을, 물의 흙 속에 묻혀가던 하록의 손과 손톱과 손마디들과 손금과 치아와 눈동자가 자세히 보였던 것 같았다. 넓은 어깨와 곧은 척추와 웅크린 다리와 잠들어가듯 윤곽이 흐려지던 얼굴, 웃고 있던, 웃음이 잘 어울리던 부드럽게 휘어진 분홍색 입술. 하록은 그 해에 19살이었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었죠. 자신에겐 앞으로도 불행한 인생만 있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고 살던 사촌 언니는 비 오는 날 농막에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써서라도 그 남자의 평생의 아내로 남고 싶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결혼하고 바로 도망을 쳤지만요.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아주 어릴 적 유치원 때 자신을 보호해주던 남자아이를 기억합니다. 뭐라고 딱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한쪽은 막무가내처럼 보이고 한쪽은 미숙한 것처럼 보이는 사랑을 합니다. 둘 다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 하는 사랑이니까 첫사랑이겠죠. 그리고 첫사랑은 실패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게 늘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촌 언니의 남편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본가나 시댁에서는 모두들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끝내 이혼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말대로 그에게 유일한 아내로서 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촌 언니의 말 맞다나 남자에겐 잔인하고 여자에겐 슬픈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촌 언니에겐 불행한 삶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잘생긴 손이며 하얀 얼굴이 평생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은 사랑이어야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불행을 품은 사랑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끝에 결국 수십 년 전에 떠났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돌아오면 뭐해?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와서 둘이 뭘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이젠 예전보다 더 온전하지 않은 사촌 언니를 보살펴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왜 돌아온 걸까요? 누군 돈 떨어지고 몸 아프니까 아직 남아있는 법적 아내에게 와서 돈이라도 뜯어낼 수자가 아니야 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더군요. 나가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나니까 참 인생도 허망하더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문득 외로워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언뜻 스친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에겐 아직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아마 그때 마음이 좀 따뜻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뻔뻔하긴 하죠.
참 뻔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아니면 사촌 언니가 이혼을 안 해주면서도 시댁의 대소사를 다 챙기며 가족들을 돌봐주었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서야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모르겠네요. 왜 다시 돌아왔는지. 아무튼 은무와 사촌 언니의 첫사랑 중에서 사촌 언니는 그 사랑을 이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은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사랑을 실패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도 아주 비극으로 끝나버렸죠. 겨울방학에 은무가 돌아왔을 때 마을에 떠돌던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하록이라는 소문에 은무는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하록에 대한 감정을 버립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하록이 자살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보면 사랑의 끝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엔 참 무지스럽던 누군가의 사랑은 결국엔 좋은 끝을 보게 되었고 다른 누군가의 풋풋해 보이던 사랑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고 누가 이 끝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감정 중에서 사랑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눈을 멀게 하고 상처도 고통도 개의치 않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것 같지만서도 이 사랑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슬퍼하게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아파하면서도 우린 사랑을 하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져서 나온 거거든요. 가끔은 별정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첫사랑에 성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첫사랑에 성공하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죠? 네, 부럽네요. 자, 오늘은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전경린 작가의 소설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